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엔진 x를 컴파일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실제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는 음 c와 c++ 그 컴파일러를 여러분이 설치해놓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분투를 쓰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a p t g e t 쓰시면 되시겠고요. 우분투가 아니라 다른 운영체제를 쓰신다면 밑에 있는 y o m 을 이용해서 예,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걸 카피해서 설치를 할 건데 전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냥 이미 설치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의 절차를 통해서 컴파일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컨피규요 두 번째 make 그리고 세 번째는 make install입니다. 자 configure는 여러분이 컴파일을 하기 전에 그 프로그램이 컴파일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모듈이 장착되어야 되고 또 어디에 설치될 것이고 또 어떤 사용자가 사용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구동하는 기본적인 방법 또는 방식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이 이 컴피규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환경 설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다음 에 메이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컴파일이 진행이 되는 단계 있네요. 이 설치 파일을 컴파일하는 것이 메이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설치된 그렇게 컴파일된 이 설치 파일을 가지고 인스톨을 하는 것이 메이크 인스톨입니다. 이세 가지의 단계를 하나 하나 순차적으로 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예, 피규를 먼저 해 보죠. 자, 엔진 엑스의 소스 코드를 소스 코드 디렉터리로 이동한 후에 이피규 명령을 실행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그냥 컴피그 명령만 실행시키면 알아서 어, 기본적인 설, 설정대로 설치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의존성이 있는 라이브러리를 명시해줘야 된다거나,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디렉토리를 변경한다거나, 또는 어떤 사용자가 그 소프트웨어를,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가를 지정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여러가지 옵션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용할 옵션은 여기에, 이 config 명령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인데요. 일단 이걸 copy and paste 해서 저는 shell에다가 붙여넣기를 먼저 할게요. 자 우선 n g i n x 의 디렉토리 소스 디렉토리 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nginx 1.40어 버전이 압축 버전의 소스 코드가 존재하는 디렉토리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면 자 여기 있는 c o n f i g 라는 명령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자 with zip이라고 하는 것은 zip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현재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 밑에 있는 i 마이너스 1 2 8이란 디렉토리 안에 소스코드가 위치한다라는 뜻입니다. 뭐 pcr이나 openssl도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w i t h h t t p s s 모듈, with debugger 이두 가지, with 뒤에 있는 debug라는 것과 h t t p s s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엑스의 기본적인 모듈이지만 예, 여러분이 디폴트 값으로 설치할 때는 예, 설치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옵션을 지정을 해주시면 이것들이 포함이 돼서 엔진엑스에 설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dd-module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이 h t t p s s 의 모듈과 디버그 모듈과는 다르게 외부 개발자가 만든 모듈이기 때문에 그 외부 개발자가 만든 모듈의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소스코드의 위치를 명시해주면 이 컴파일이 진행이 될때이 파일까지 이 모듈까지 같이 컴파일이 되는 컴파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뭐 자동이라고 할수 없겠죠. 엔진엑스에 탁 붙어서 저 모듈을 그때 비로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프리픽스라고 하는 것은 엔진엑스가 설치된 기본 디렉토리가 유저 로컬 밑에 엔진엑스라는 디렉토리란 뜻입니다. 만약에 이 디렉토리를 다른 곳으로 바꾸면 다른 곳에 설치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디렉토리 밑에 이 설정 파일이나 또는 실행 파일이나 또는 로그 파일 또는 다큐멘트 루트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설정 파일, 실행 파일, 또는 다큐멘트 루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곳에 디테일하게 세팅을 하고 싶다면 그것과 관련된 옵션을 찾으셔서 그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저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따따따 데이터라고 하는 사용자가, 사용자의 권한으로, 어, 워커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쫙 여러가지 체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끝나면 자 여기 보시면 Adding 모듈 즉 Echo라고 하는 모듈을 외부 모듈로 추가했다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의존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위치하는 이 디렉토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디렉토리의 이름과 같은 것들을 잘 확인해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nginx가 설치되는 디렉토리 또는 nginx의 실행 파일 뭐 nginx의 뭐 프로픽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정보를 한번 보시고 자기가 설치하고자 하는 엔진엑스가 어떤 형태 또 어떤 디렉토리를 사용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 파악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자 sudo make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어, 자 보시는 것처럼 예 명령어를 찾을 수 없다라는 에스, 메러가 뜨죠. 저건 mak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분 u n 를 쓰고 있기 때문에 apt-get install make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mak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요. 만약에 y o 이나 다른 걸 쓰고 계시다면 거기에 맞는 방법을 이용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sudo make 엔터를 치면, 자, 요렇게. 뭐가 쭉 올라가죠? 바로 컴파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컴파일을 통해서 인스톨 파일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인스톨 파일을 실행하는 걸 통해서 이 설치를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컴파일 과정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느긋하게 차 한잔 드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긴 여정을 거쳐서 저랑 비슷한 메시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뭐 되면은 예, 성공적으로 이 컴파일이 끝난 거고요 만약에 실패했다면 에러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느낌의 메시지들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혀 있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죠. 뭐 디렉토리가 잘못됐다거나 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sudo make install 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설치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설치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cd. user, local, nginx, 이것은 prefix라고 하는 옵션으로 지정된 디렉토리죠.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comp, html, logs, sbin이라는 이네 개의 디렉토리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comp는 환경 설정 파일들이 존재하는 곳이고, html은 브라우저가 요청한 파일을 제공할 때 바로 그 제공되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자, logs는 이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또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그 에러나 접속 기록을 저장하는 이 로깅이 저장되는 디렉토리고 sbin은 nginx의 실행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cdsbin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nginx의 실행파일인 nginx라고 하는 저 명령을 실행을 하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죠. 그러면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한 겁니다. 자,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s aux로 프로세스 리스트 중에 grep로 nginx만 이렇게 추출해 보면, 자, nginx 마스터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nginx 워커 프로세스 잘 실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된 거고요. 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웹으로 접속해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어,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디렉토리 아니 이그 머신의 IP인 이것을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 붙여넣기하고 엔터를 쳤을 때 Welcome to n g i n X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뜨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컴파일을 해서 e n g i n X 세팅까지 다 마친 겁니다. 자그 다음에는 ini 스크립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e n g i n X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시작하고 끄고 그리고 자동으로 예, 시작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이니스크립트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엔진엑스 그리고 스타트라고 하면 시작이 되고, 서비스 엔진엑스 스톱하면 정지가 되고, 예, 리스타트는 재시작, 리로드는 이 설정 파일만 빠르게 재로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는 현재의 상태를 출력하는 건데요. 바로 이런 표준화된 방식으로 엔진엑스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엔진엑스를 etc 디렉토리 밑에 있는 anyd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init 어, 스크립트의 형태로 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init 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init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그 init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현재 우분트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분트에서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지만 자 여기 밑에 보시면 nginx i n i script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보시면 각각의 운영체제별로 init script에 대한 예제들이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사용방법은 대체로 비슷하니까 제가 엔... 우분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저는 여기 GitHub으로 이동을 해서 이니스크립트를 제공하는 예, 오픈소스가 있더라고요. 자, 이걸 들어가 보니까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테스트된 엔진엑스의 버전은 1.316까지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우분투는 12.10까지 테스트를 해서 정상적으로 잘 동작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여기 보면 베이직 인스톨, 예, 기본적인 이 인스톨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wget을 이용해서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요 nginx init ubuntu라고 하는 저 init 스크립트의 저장소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것을 etc 디렉토리 밑에 있는 init 디렉토리 밑에 있는 nginx라고 하는 이 파일로 저장을 한다라는 뜻이죠. 즉 다운로드해서 저장하는 것까지를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sudo chmod 더하기 x 그리고 initd에 있는 nginx는 방금 다운로드 받아서 위치시킨 nginx라고 하는 파일의 퍼미션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명령들을 실행하면 잘 작동할 것이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럼 이걸 제가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 GitHub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initd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했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ls-al etc init, 그리고, 어, 진 n g i n x,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엔 n g i n x라고 한 이름으로 이 init script가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있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방금 우리가 저장한, 우리가 만든 이 파일에 대한 퍼미션을 예, 실행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자그 다음부터는 sudo service n g i n x stop 이라고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n g i n x 가 stop이 스탑, 되고요. 그리고 start라고 하면 예, 시작이 되고 그리고 reload라고 하면 엔진엑스의 설정 파일을 다시 로드하는 것이고, 스테이터스를 하면 현재 엔진엑스가 어떤 프로세스로 실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 프로세스의 p id 값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엔진엑스를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고 싶다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기술해 놓은 명령 중에 자 업데이트 icf 엔진엑스 디폴트라고 하는 저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카피해서 쉘에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자, 요런 메시지가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엔진엑스가 기본적으로 이 운영체제가 실행될 때 동작하도록, 이 시작되도록 여러분이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리부팅을 한 다음에 엔진엑스의 웹페이지로 접속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잘 서비스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진엑스를 컴파일을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엔진엑스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